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계속 미뤄졌던 브라질 카니발이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 이민자들이 참여한 거리 행진에는 우리나라 한복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김수한 리포터가 전합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거리 행렬이 펼쳐집니다. 화려한 복장의 무희들이 현란한 춤을 추며 흥을 돋웁니다. 통상 매년 2월에 열리는 브라질 카니발이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계속 미뤄지다가 4월이 돼서야 열린 겁니다. 아, liberdade é tudo de bom e o carnaval é só alegria. Sejam bem-vindos ao Brasil, ao carnaval de São Paulo melhor. Muito, muito feliz, muito alegre, mas muito nervosa também. É brinco. 갑자기 쏟아진 비에도 축제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을 모릅니다. 미국과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 이민자들이 저마다의 주제로 참여한 거리 행진에는 우리나라 한복도 등장했습니다. 최근 브라질에 불고 있는 K-POP 열풍에 힘입어 한복 퍼레이드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 브라질에서는 한국이 BTS 때문에 K-POP 때문에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카니발 때문에 한복이 소개되면서 사람들이 한복을 더 찾고 있게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년 만에 하는 카니발 행사에 저희 전통 옷을 입고 올라가는 게 너무 기쁘고요. 이민자들은 두 문화에서 살고 있잖아요. 두 문화에 살고 있는데 그게 가장 편히 잘 되는 그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카니발이 열리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될 뻔한 위기에 처했다가 최근 신규 확진자가 주춤하면서 축제가 재개된 것입니다. Esse ano correu o risco de cancelar, mas com o governo, a saúde pública, o entendimento do público, a gente conseguiu vir trazendo o carnaval esse ano. 상파울루 시 당국은 축제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Aqui, ó, testado da vacina. Brasileiro, maioria, tudo vacinado. Então tá aqui, o atestado da vacina. Estamos começando de novo. É a vida começando de novo. 조금 늦었지만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카니발과 함께 일상 회복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동포들은 내년 한인 이민 60주년을 맞아 대규모 거리 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YTN 월드 김수환입니다.